자, 시제 파트 중2 2-4 자, 2학기 때 제일 중간고사 때 칠게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를 배우고 뭐 여기 일괄문법은 두 가지야. 관계사하고 그다음에 접속사. 그다음에 이괄문법에 보면은 이제 이건 대화구나. 이괄문법 중에 현재 완료 시제가 나오는데 이 현재 완료 시제 때문에 이 파트를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오케이, 닫고. 얘도 닫아도 상관없지 이제. 자, 1학년 때 배웠던 시제, 기본 시제들 배웠어요. 1학기, 1학년 때, 1학기가 아니고 1학년 때 배웠던 시제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시간이 늘 이렇게 흘러가는데 요거 배웠고 요것도 배웠어. 현재랑 현재 진행형. 그쵸? 그 다음에 한 2과나 3과 중에서 will, can 이런 거 한꺼번에 하면서 요거 배웠어. 미래 시제. 그 다음에 이제 4과에서 요거 배웠어. 과거. 그러면서 또 과거 진행도 배웠어요. 뭐 요것도 사실은 있어. 이건 뭘까? 미래 진행. 미래 진행형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돼. 나는 아마 자고 있는 중일 거야. I will be sleeping. will 하고 be 동사와 뭐뭐 하는 중인 섞었으니까 이걸 보고 미래 진행형이라고 해요. 오케이, 요런 것들 배웠어. 됐습니까? 1학년 때 배웠던 건. 자,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건 뭐냐? 우리말에 없는 시제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맞아. 우리말에 없는 시제야. 오케이.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번에 배울 시제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 요런 걸 배워.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 현재, 오늘부터 배울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우리말에 이 표현을 정확하게 똑같이 맞춰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 자, 현재 완료가 왜 그럼 우리말에 없는 시제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자, 현재 완료, 일단 형태는 have나 또는 3인칭 단수가 주어면 has가 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그동안 언제 써먹냐 하면서 배웠던 동사의 세 번째 형태, PP 형태를 사용합니다. have나 has plus PP로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표현하게 되는데, 자,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면, 뭔 일이 과거에 생기는데 그게 현재랑 어떤 연관을 맺고 있어. 그 연관을 맺는 방법이 총네 가지가 있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 방금 완료됐다라고 얘기하는 현재 완료의 완료적인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뭔가를 계속한다. 과거에 뭔 일을 시작하는데 현재까지 계속 쭉 이렇게 해왔다라는 계속적인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의 덩어리, 과거부터 지금의 이 시간의 덩어리 속에 이 덩어리 속에 뭔가를 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경험적인 느낌을 전달할 때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뭔 일이 생겨서 그 결과 현재 어떻게 됐다. 과거에 뭔 일이 생겨서 지금 그 결과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런 느낌의 결과.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네 가지 느낌을 전달할 때 쓰는 게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오케이. 자, 현재 완료 시제가 우리말에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할때 내가 이제 요두 문장을 비교해서 설명하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읽어볼까요? 위에 문장. I lost my money가 있고 또 I have lost my money. I have lost my money가 있습니다. I lost my money 이거 무슨 뜻이야? 나는 돈을 잃었다. 이게 무슨 시제로 표현했어? 이게 무슨 시제? I lost my money. 이 과거로 표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I have lost my money. 이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내가 해석을 써드리면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근데 달라. 두 문장이 가지고 있는 뜻은 달라. 자, 내가 여기다 so를 써놨지. So. 자,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왜냐면 이 말을 할 필요 없는 이유는 이 속에 지금부터 쓸 내용이 들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so I lost my mom.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so 읽어 못 갔어? So I don't have it now. So I don't have it now. 라는 내용이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데 이 속에 들어 있어. 예. 자, 둘 다 돈을 언제 잃어버린 거야?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공통점은 돈을 잃어버린 거 언제? 둘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A하고 B가 대화한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A가 I lost my money 그랬을 때 또는 I have lost my money 라고 했는데 자 이게 1번 상황이고 이게 2번 상황이라 치자. 됐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이게 A고 이것도 똑같이 A야. 근데 B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둘 중에 한 명은 성질을 내요. 1번 상황에 A가 성질을 내겠어? 2번 상황에 A가 성질을 내겠어? 당연히 내가 성질 내겠지. 내가 A가 뭐라고 얘기했어? I have lost my money 라고 했잖아. 그쵸? 그럼 이 속에는 내가 돈을 언제 잃어버렸는데?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그 결과 그 돈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한꺼번에 다 한 거야. 근데 걷다 대고 야 이제 찾았냐? 라고 물어보면 이 새끼가 이상한 새끼지. 왜냐하면 얘가 분명히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과거에 잃어버려서 그 결과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다 했는데 얘는 무슨 시제고 과거 시제고 그냥 과거에 내 돈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뿐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가 안 들어있어. 얘는 찾았을 수도 있고 아직 못 찾았을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근데 얘는 과거에 잃어버렸고 지금도 안 갖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둘 다 우리말 해석은 똑같았어. 나는 돈을 잃어버렸다. 근데 위에 거는 현재 이게 무슨 시제? 위에 문장은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정보가 안 들어 있어. 근데 I have lost my money라고 한 거는 내가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그 결과 현재 안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된 거란 말이야. 그게 바로 우리말에 없는 현재 시 아니 뭐야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재 완료는 일단 뭐 쓰임과 형태. 쓰임은 그 얘기 내가 했는 얘기 할 거야. 그 다음에 형태는 have나 has 플러스 pp를 한다는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난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냐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 얘기 하냐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아까 전에 얘기했었지.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이유 중에서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과거에 시작한 일을 현재 완료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쓰고 계속 뭐 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뭐 해온다 뭐뭐 해본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해본 경험이 있다 그 다음에 과거에 뭔 일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 현재 얻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쓴다 라는 얘기를 쭉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시제는 어떤 부분 동사가 어떻게 생겼냐 동사의 생김새를 보면 시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do나 does가 들어있는 형태 또는 am, is, are가 사용되거나 can 이런 게 사용되면 다 현재 시제지. 그 다음에 뭐 be going to라든지 will 같은 걸 사용하면 미래 시제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was나 were가 들어있거나 또는 동사 속에 did가 들어있는 과거형 써 있으면 과거 시제라고 하겠지. 됐습니까? 그게 시제다. 그래서 시제란 어떤 동작이나 사건을 시간에 아까 전에 그렸던 그 그림 됐습니까? 어디다가 찍을 얘기냐 뭐 이런 느낌이냐 이런 걸 보고 시제라고 하고 시제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달라진다. 거꾸로 얘기하면 동사의 형태를 보면 뭐를 알 수 있다? 시제를 알 수가 있다. 이 시간의 화살표에서 동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어디다가 화살표 또는 덩어리를 만들 거냐가 결정된다.
그래서 시제 종류로는 1학년 때 배웠던 단순 시제, 여기 점 세 개네, 점 세 개. 현재, 과거, 미래.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되는 느낌. 뭐, 회오리 화살표 같이 했었습니다. 과거, 뭐,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배우게 될, 아, 2학년 때 배우게 될 완료 시제라는 게 있다. 완료 시제는, 어떤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시간의 덩어리 표현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그림 그릴 때 현재 완료 시제를 과거에서 시작한 게 현재까지 이렇게 덩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 하면 이 덩어리란 말이 중요합니다. 덩어리.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완료 시제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시작된 게 현재 완료됐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본 경험이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를 한다. 과거에 뭔 일이 일어나서 그 결과 현재 어떻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 얘기 계속 할 거야.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인 느낌. 그래서 이제 어떤 현재 완료 시제로 써있는 어떤 문장을 보면서 이게 완료적 느낌이냐, 경험적 느낌이냐, 계속적 느낌이냐, 결과적 느낌이냐는 얘기를 이 과를 하는 동안 계속 물어볼 거야. 그런데 칼로 두부 썰듯이 이건 완료야, 이건 경험이야, 이건 계속이야, 이건 결과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또 없는 문장도 있어. 약간 경계가 애매한 녀석도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확실하게 경험이고 어떤 애들은 확실하게 결과고 이런 애들도 있는 반면에 어쨌든 시간의 덩어리적 약간 애매한 느낌의 문장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태에 대해서 그 옆에 있습니다. 형태는 have나 has 플러스 pp니까 그래서 전번에 배웠던 96개 불규칙 동사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그래서 분명히 니들이 1학기 때 선생님이 프린트물이나 학습지 뭐 줄 거냐 하면은 뭐야 pp형 외우라고 뭘 줄 거야. 넌 그거 언제 다 한 거냐 하면 1학년 때 다 했었어. 근데 다 까먹었지 또. 그리고 넌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 다 제대로 못 끝냈어. 그래서 그거 다시 공부하라 그랬어. 따로 또 시험 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화살표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런 식으로는 표현 안 했는데 요런 식으로는 표현 안 했는데 현재 완료 시제는 이런 시간에 어떤 느낌이다? 덩어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쿡 찍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과거에 일어난 현재까지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아 여기에 좋은 거 나와 있네. 자, 첫 번째 문장 읽어 볼까? 이미 배운 문장. I was a cheerleader 2 years ago. 오케이. 그래서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나는 2년 전에 치어리더였어. 됐습니까? 자, 2 years ago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느낌 자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 밑에 문장. 이번에 배울 문장. I have been a cheerleader for 2 years. 오케이. 그래서 나는 현재 완료 시제적으로 시제로 치어리더였다 해놓고 for 2 years의 뜻이 뭐라고요? 2년 동안. 2년 동안이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하우 롱에 대한 대답이죠. 자, for 2 years가 2년 동안이란 뜻이고 하우 롱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떤 느낌이야? 쿡이야? 덩어리야? 덩어리지. 자,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냐. I have been a cheerleader 2 years ago 이래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2 years ago는 2년 전에란 뜻이고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지. 자,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완료 시제는 절대로
뭐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지 않는다?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2년 전에 어젯밤에 어제 오늘 아침에 전부 다 언제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when에 대한 대답과 when은 언제니까 쿡이야. 그래서 같이 못 써. 뭐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 있다? how long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 있다. 그 외에도 뭐 how many times 이런 거랑도 쓸 수 있어. how many times의 뜻이 뭐지?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here? how many times가 뭐였더라? 1학년 때 배웠는데. 응? how many times 몇 시간이지, 그치? How many times?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너는 거기에 가본 적 있니? 상대방한테 뭐 묻고 있어? 경험 묻는 표현 이런 거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현재 완료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인 느낌이라 했죠. How many times have you visited the museum? 너 박물관 몇 번이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몇 번이나 방문해 본 경험이 있니? How many times have you visited?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이런 거. 오케이. 그러니까 two years ago란 대답 듣고 싶었을 때는 뭐라고 물었는데? When were you a cheerleader? 너 언제 cheerleader였니? 나 2년 전에는 cheerleader였어. 근데 for 2 year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How long have you been a cheerleader? 얼마 동안 cheerleader였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when에 대한 대답. 그리고 위의 문장은 지금도 cheerleader일까? 지금은 치어리더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I have been a cheerleader for 2 years 라고 했잖아? 그러면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언제까지 표현하고 있어? 현재까지 표현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치어리더란 말이야. 이거는 과거 2년 전에 뭐가 돼서 치어리더가 되어서 지금도 치어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I have been a cheerleader for 2 years는 두 문장을 합친 게 된 거야. 뭐랑 뭐를 합친 게 되었냐? 이 두 문장을 합친 거야. I became a cheerleader 2 years ago and I'm a cheerleader now. 나는 2년 전에 cheerleader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cheerleader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중간고사 때 뭐가 나올 예정이냐? 문장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는 시험 문제가 나와. 그래 놓고 한 문장은 과거 시제고 한 문장은 현재 시제야. 아, 과거랑 현재를 동시에 표현하라고? 어, 현재 완료로 하면 되겠네. 저는 2년 전에 cheerleader, I became a cheerleader 2 years ago and I'm a cheerleader now. 지금도 cheerleader예요. 그럼 이 두 문장이 한 문장이 되는 걸 잘 보면 내가 2년 동안 된 거야? 2년 동안 cheerleader인 거야? 2년 동안 되는 게 아니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두 문장이 한 문장 될때 어떻게 되느냐? I have become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된 거잖아. 그리고 인 거잖아. 그럼 2년 동안 치어리더였다라고 해야 되니까 얘의 무슨 형태? PP 형태. 그래서 been a cheerleader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순간 망하는 거야. 됐습니까? 2년 전에라고 하면 안 되겠지. 2년 동안이니까 어떻게 된다? For 2 years로 고쳐줘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 어떻게 해석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느낌이 뭐 제가 외운 순서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고 합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가 입에 제일 잘 붙어서 저는 요런 순서로 외웠습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자, 그래서 완료적인 느낌의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Alan? Alan has already read the magazine. Alan has already read the magazine. Alan은 이미 벌써 그 잡지를 읽었다. 잡지 읽는 행동으로 언제 시작했는데? 과거에 시작했는데 현재는 완료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바로 어떤 느낌이다? 완료적인 느낌입니다. 어떤 행동을 완료했다 라고 얘기할 때.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지. 앨런 벌써 그 잡지 읽었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물으면 되냐. Has Alan read the magazine 벌써? Yet. 오, 눈치챘네. Yet? Has Alan read the magazine yet? 벌써 읽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아이고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전에 다 읽었지 할 때는 already라는 부사를 쓰면 돼. 이미 벌써니까. 근데 이런 대답 말고 방금 다 읽었을 수도 있겠지. 방금 다 읽었다 하고 싶으면 he has just read the magazine. 뭐 귀찮으니까 방금 완료했으면 already 말고 just를 쓴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미 다 읽었으면 just 말고 already, 이미 벌써. 근데 이런 대답도 가능하겠지. 아직 다 안 읽었을 수도 있겠지. 아직 다 읽지, 아직 아니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 Not yet. 오, 눈치챘네. He hasn't read it yet. 그래서 아직 아니,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 할 때는 뭘 쓴다? Not yet. 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있죠. 이게 어떤 느낌을 강하게 느끼는 거다? 여기 있는 already까지 포함해서 완료적인 느낌입니다. 완료했니? Has he read the magazine yet? 벌써 다 읽었어? Yes, he has just read it. 어, 방금 다 읽었어. Yes, he has already read it. 어, 이미 다 읽었지. No, he hasn't read it yet. 아직 못 읽었지. 아직 아니야. 아직 읽지 않았어. 지금 표시한 것도 already를 포함해서, already를 포함해서 yet, not yet, just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하는데? 부사라고 하는데 이 부사들이 들어있으면 완료적인,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거의 100% 완료적인 느낌이다. 어떤 행동을 완료했는지 묻고 방금 완료했어? Just. 벌써 완료했지? Already. 아직 완료 못했지? 아직 아니다? Not yet. 이런 것들을 쓰면 완료적인 느낌이다. 됐습니까? 이게 완료적 용법이고요. 그럼 top most 잠깐 켜고 list. 그 다음에 경험으로 가겠습니다. 경험. 경험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many times의 뜻이 뭐라고? 몇 번이나. 오케이. 또는 같은 표현 how ofte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문 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난 두 번 본 적이 있어. I have seen it twice. 난 절대 본 적 없어. I have never seen it. Have ever seen it before? 너 한 번이라도 그거 본 적 있니? 오케이. 그래서 경험적인 느낌이 드는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네. 틀기 다 했으면 읽어볼까요? We've never seen the spaceship. 우리는 그 우주선을 절대로 본 경험이 없다 그러고 있네요. 자, 얘 지금 뭐라고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한 거냐면요. 아마 이렇게 아이고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You can look at you. 너희들은 한 번이라도 어떤 지금껏 그 우주선을 본 적이 있니?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요. Have you ever seen the spaceship? Have you ever seen the spaceship? 그 우주선 본 적이 있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Ever의 뜻이 뭐다? 지금껏. 지금껏 그 우주선 본 경험이 있니? Have you ever seen the spaceship? 그러면 본 적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Yes, we have 한 번 본 적 있으면 We have seen it once 이러면 되겠죠. 한 번 본 적 있어. 만약에 본 적 없으면 지금처럼 No, we've never 또는 we've not 해도 됩니다. we've not 또는 좀 더 강하게 절대 본 적 없다고 싶으면 not 대신에 never seen it 해놓고 전에 before 이런 거 붙일 수도 있어요. we've never seen the spaceship before. 자, before도 뭐랑 같이 쓰는 거냐? before라든지 여기에 never 그 다음에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 once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라는 뜻의 ever 얘들 전부 다 경험적 용법과 많이 쓰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지금껏 뭐 해본 적 있냐라고 경험 물어볼 거 아니야. 이 뜻 자체가 경험을 묻는 뜻과 잘 어울리죠. 그 다음에 한 번 뭐뭐 해본 적 있어? 두 번 뭐뭐 해본 적 있어?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절대로 뭐뭐 해본 적이 없다? 전에는 본 적 없어.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우리말과 영어의 다른 걸 좀 설명할 건데요. 2년 전에는 뭐였더라? 2년 전에? 그렇죠. 2 years ago.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어거의 우리말 사전 찾아보면 얘도 전에라고 나오죠. 그리고 before도 찾아보면 우리말 사전에는 전에라고 나와. 근데 어고의 전에하고 비포의 전에는 다른 전에야. 됐습니까? 오케이. 2년 전에 이렇게 되지? 쿡이야 덩어리야? 2년 전에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지. 이게 누구의 느낌이다? 어고의 느낌이면 비포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비포는 그냥 전에가 아니고 덩어리적인 전에 어떤 시점 이전에 쭉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말 뭐 사전 찾아보면 둘 다 전에라고 나오는데 다른 전에야. 하나는 쿡 전에고요. 하나는 덩어리 전에야. 언제 2년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과거부터 아 현재부터 쭉 과거로 쭉 가는 전에. 그래서 before가 전에란 뜻이니까 이거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본 적 있다 전 언제 본 적 없다 전에 본 적 없다 이거 언제가 아니야.
before는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본적 없다?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전에. 지금부터 쭉 과거의 전에 본 적이 없다. 덩어리적인 전에다. 그러니까 한글 뜻은 똑같지만 영어의 어떤 그림을 그려보면 다른 느낌의 전해가 있다. before는 이렇게 전해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경험적인 용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완료 경험했고 이제 계속적인 용법 할 차례죠. 자, 계속적인 용법. 자,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유진? Eugene has used this computer for 오케이, Eugene has used this computer for 3 years. 유진은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사용해왔단 말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용해왔다. 딱 보자마자 아,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용해왔다는 얘기구나. 이 컴퓨터를 그 다음에 for 3 years의 뜻이 뭐라고요? 빨리 좀 대답하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아, 몇 번이나 사용해봤니입니까? How long? 또는 뭐 구체적으로 몇 년 동안인지 묻고 싶으면 How many years에 대한 대답이지. 몇 년 동안? How many years? 됐습니까? How long의 뜻이 뭐예요? 얼마나 오래예요? 언제예요? How long의 뜻이 얼마나 오래란 뜻입니까? 언제란 뜻입니까? 얼마나 오래. 오케이, 덩어리를 묻는 거야? 쿡을 묻는 거야? 그렇죠. 언제 사용하는지 궁금한 거죠. 언제 사용했어? 어제 사용했어? 오늘 사용했어? 2년 전에 사용했어? 이거죠? 어? 쿡을 묻는 거야? 덩어리를 묻는 거야?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해왔니? 그래서 Eugene has used this computer for 3 year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유진이가 사용해왔니? 유진이가 사용해왔니? 무엇을? How long has she used this computer?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해왔니? 3년 전에 사용했어? 3년 동안 사용했어? 동안. 오케이. 언제 사용한 거야? 덩어리적으로 사용한 거야? 덩어리. 됐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과 절대 같이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덩어리적 표현이다. 너는 구체적으로 연도 몇 년 동안인지 궁금하면 뭐 어떻게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for how many years has Eugene used this computer? 됐습니까? 몇 시간 동안 사용했는지 궁금하면 for how many hours. 그렇지. for how many hours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오케이. 3일 동안? 4-3 days.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는지 알 텐데. 그쵸? 지난 여름 동안?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지금 뭐 희한하게 하는 거야. 더럽게 인식 못하네. During last summer, 네가 잠자는 동안 Why you sleep? 알겠죠? 오케이, 동안 3종 세트. 그 다음에 완료경험 계속했고요. 그 다음엔 결과. 결과는 아까 전에 내가 현재 완료 시제가 우리말과 좀 다르다란 얘기를 하면서 살짝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인 느낌, 지수? 지수? 지수 has lost her new backpack.
지수 has lost a new backpack. 이 뜻은 지수가 새 배낭 가방을 잃어버렸다. 언제 잃어버렸다? 과거. 과거에 잃어버렸다. 지수 안 만 잃어봤자 she니까 so. She doesn't has have it now. 됐습니까? So의 뜻은 그래서고 so 앞에 원인, so 뒤에 결과. 과거에 잃어버려서 그 결과 현재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예를 보고 결과적 용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 했던 거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얘기했던 거. 그쵸? 그래서 뭐 넣는 방법, 난 넣는 방법과 묻는 건 벌써 다 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본 적 있다 하고 싶은 표현 하고 싶으면 I have seen 하면 되는데, 요렇게 누가 다 주어와 동사를 구성을 살펴보면 동사가 두 단어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Have you seen?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난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시고요. 넌 본 적 있니? Have you seen? Have가 앞으로 나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Have you walked at the bank?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은행에서 일해 본 적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Have you walked? 그래서 어떤 질문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 은행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다. 과거에 일을 했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이게 아니고 과거에 일을 했었니? 너 작년에 그 은행에서 일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너는 작년에 그 은행에서 일했었니? 묻고 싶으면 Did you work at the bank last year? 작년에 라는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언제 일해본 적 있냐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얘는 이런 말은 여기다가 이 시제랑 같이 잘 써. 근데 Have you worked at the bank last year?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만약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란 말 넣고 싶으면 since last year 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이따 뭐 만나보면 자세히 설명하겠고요. 그래서 일해본 적 있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Yes? I have worked at the bank 생략. 그 다음에 일해본 적 없으면 No, no. I haven't worked at the bank. 오케이. No. Okay, 자 부정문 나오네요. 오케이. Okay, 그래서 나 집어넣을 땐 뭐나 뭘 만든다? haven't 또는 hasn't를 만든다. haven't나 hasn't를 만들어서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난 넣는 방법 했죠. I haven't been to the baseball field. 나는 야구 경기장에 있어 본 적이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과거분사의 PP에 대한 얘기입니다. PP는 뭐 동사에 ED 붙이면 규칙 변화고요. 그 다음 불규칙 변화. 그쵸? Understand. 빨리 해줘. Understand. Understood. Grow.
큰일 났구나. 허트. 큰일 났구나. 웃음이 나오냐? 당장 써야 되는데. 중간 멀지도 않고 4월 달에 칠 시험에 써야 되는데. 너 수업 안 하는 날 와서 시험 좀 치자. 알겠어? 당장 내일, 2시에서 6시 사이에 시간 낼때 와서 시험 쳐. 알았어? 당장 시험지 만들어 놔야 되겠다. 2시에서 6시 사이에 와서 시험 치세요. 자, 포커스 8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완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의 쓰임 앞에서 길게 설명했습니다. 형태도 이미 했고요. 형태부터 먼저 얘기하면 뭐나 뭐 have 플러스 pp 또는 3인칭 단수 he, she, it이 주어면 has 플러스 pp형을 쓰면 된다. 쓰임새는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데 이런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인 느낌이 있다. 절대로 쿡이랑 같이 써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설명되어 있나 보자. 현재 완료는 형태 이렇고 과거에 이러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게 쓴다. 이거 앞만 읽어봤다 뭔 소리인지 몰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특정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또는 언제라고 묻는 말 절대 when have you 뭐 been to America 이거 안 돼. 언제 가본 적 있니?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이나 언제라는 질문과는 함께 쓸 수가 없다. 왜?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덩어리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는 쿡이랑 함께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형태 뭐 어쩌고저쩌고 불규칙 동사 같고요. 그 다음에 느낌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현재와 연관을 맺는다. 오케이. 하지만 과거 시제는 과거에 있었던 동작이나 행동,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 과거에 난뭐내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 후에 찾았어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단 말이야. I lost my money, but I found it. 돈을 잃어버렸었어, 하지만 찾았어. 하지만 I have lost my money 해놓고 but I found it 하면 이건 이상한 짓이란 말이야. I have lost my money 하는 순간 과거에 잃어버려서 지금도 없다라는 예언까지 집어넣어놓고는 갑자기 나는 찾았어 이런 말 하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말에 없, 그러니까 우리말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바로 이 결과적 용법 때문에. 왜냐하면 과거의 일과 현재를 한 문장인데 불구하고 과거랑 현재가 동시에 표현돼.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현재에 대한 정보까지 한꺼번에 담겨 있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 시제는 언제, 어제, 언제, 작년에, 언제, 2년 전에, 2 years ago 이런 거랑 같이 쓸 수가 있지만 현재 완료는 여기 보면 일단 before는 그냥 전에라 했어? 덩어리 전에라 그랬어? 덩어리 전에라 그랬죠? 쭉 전에라 그랬죠? 덩어리적 전에. 그냥 전에가 아니고 덩어리 전에. 그 다음에 once는 한 번이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어? 그게 그렇게 입 밖으로 안 나온다, 그렇지?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 How many times? 그리고 how many times라는 말이 들어있거나 또는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으면 거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다? 나는 한 번. 해왔다야. 계속 한다야, 해본 적 있다야. 그러니까 how many times나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으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 경험적인 느낌이라고요.
그 다음에 ever 한 번이라도 란 뜻이네. 그치? 그러면 ever가 들어있으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야? 경험. 경험적 느낌이죠. 한 번이라 have you ever seen an elephant? 코끼리 본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니? 그 다음에 just의 뜻은 방금이고 already의 뜻은 이미고 그 다음에 벌써 yet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 Not yet. 그래서 already, just, yet, not yet이 들어있으면 얘들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 완료적인 느낌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개 비교하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지금 배우는 시제. 지금 배우는 시제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I have been to London before. I have been to London before. 해석하면 뭘까? 난 전에 런던에 있었다. 나는 전에 런던에 가본 적이 있다. 있어 본 적이 있다니까 가본 적이 있다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이게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세 번인지 모르겠지만 전에 가본 런던 어떤 느낌이야 이거요? 경험적 느낌이죠. 난 전에 가본 적이 있어. 그 다음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last year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en When did you go to London? 너 런던 언제 갔었니? When did you go to London? 했더니 난 작년에 런던에 갔었다. I went. 언제 갔었다고? 작년에. 작년에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쿡이야 덩어리야. 그래서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랑 같이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어차피 설명이 나올 거지만 이 설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I have been to London. I have been to London.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I have been in Gumi. I have been in Gumi.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She has gone. Gone to. Gone to. America. Okay. 그래서 I have been to London은 위에도 나왔지만 나는 런던에 가본 적이 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 이니까 얘는 어떤 말과 함께 쓸 수 있다? 한 번이라든지 또는 시간이 덩어리적 전에 이런 말과 함께 쓰일 수 있단 말이야. 너는 런던 가본 적 있니는구만. 너는 한 번이라도 지금껏 런던에 가본 적 있니는 뭘까? 너는 지금껏 런던에 가본 적 있니는 뭘까? Have you ever been to London?
Have you ever been to London? Yes, I have been to London before. 해놓고 작년에 갔었으면 I went to London last year. 언제 갔는지를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대화가 진행된다 치자. Have you ever been to London? Yes, I have. Yes, I have. 해놓고 작년에 갔었어 라는 말을 더 하고 싶다. 그때는 I went there last year. 이렇게 단순 과거 시제로 언제 갔는지를 얘기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작년에 갔다고 해서 I have been there last year 이렇게 하는 순간 틀린 문장이 된단 말입니다. 조심해야 될 게 좀 있죠. 우리말과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야. 현재 완료 시제 이런 표현은 절대로 안 되는 문장입니다. 안 되는 문장 또 열심히 적어놓고 아무 표시도 안 하면 안 돼. 이거 쓱 지워야 돼. X 표시하든지. 됐습니까? 지워도 되겠죠? 그 다음에 I have been in 구미 이건 무슨 뜻일까? 나는 과거에 구미에 있었다. 난 구미 산다 이 말이야. I have been in 구미. 응? So. 여기는 뭘 덧붙일 수 있냐? 규질이 몇 살? 15살. 고향은? 구미요. 그럼 다 됐네. 이런 말을 붙일 수 있네. 규진이가 내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 내가 뭐라고 물었겠어? How long have you been in 구미? 라고 물었겠네. 너 구미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니? How long have you been in 구미? 그랬더니 나 15살이니까 I have been in 구미. 저는 계속 구미에 있었습니다. How long? For 15 years. 그러면 몇 년도 태어났어? 2008년. 간판에 혹시 이런 거 써 있는 거 못 봤어? 간판에. 그딴 건 뭐 대충 대충 보고 다니기 때문에 모른다. 간판이나 또는 어떤 브랜드가 자기들을 홍보하면서 since 뭐뭐뭐뭐뭐 이릅니다. since 해놓고 연도가 써있어. 이게 무슨 뜻이겠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됐습니까? since가 무슨 뜻이다? 자, 2008년에는 뭐였어? in 2008이었지. 근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는 since 어떤 연도 하면 언제부터 지금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15년 동안이든 2008년부터 지금까지든 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네. 그래서 얘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다?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다? 그래서 이런 게 자 어디 가본 적 있다는 Have been to, has been to 어디에 계속 있다는 Have been in. 알겠습니까? 설명 다 끝. 오늘 이거는 좀 필기를 해놔야 돼. 그 다음에 아직 설명 덜 끝났어. 네, 뭐, 거 있으면 쓰시고요, 그러면.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1번 2번은 전부 다 뭐 I나 U였어. 그치 I나 U였어. 그럼 I나 U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몇 인칭이나 몇 인칭이나 그래 1인칭이나 2인칭이 대화 참여자죠. 근데 스피커면 1인칭이고요 리스너면 2인칭이라 하죠. 근데 얘는 지금 몇 인칭 해놨어? 3인칭. 3인칭을 왜 했을까? She has gone to America가 무슨 뜻이기 때문에 이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so
She is in America now. 또는 so she isn't here now. 예, 그녀가 미국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그녀는 언제 어디에 있다? 지금 미국에 있다. 그래서 언제 여기 없다? 현재 여기 없다. 그래서 얘는 어떤 느낌이다? 완료계원 계속 결과 중에 결과적인 느낌이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처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동물이라는 점을 명심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have been to, have been in, has gone to.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문제 풀이 하라는데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있나? 에이, 뭐 애니메이션 뭔지 알 거고요. 애니메이션 필름. 그 다음에 뚝뚝뚝뚝뚝뚝뚝. 어려운 단어 없네요. 오케이. 또 요거 뭐죠? B1번 요거? 다이어리죠. 그럼 요거랑 뭐랑 비교하냐면요, 요거 읽, 어떻게 읽고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요것도 어떻게 읽고 무슨 뜻인지 요 세 개 비교해 주시고요. 아따, 쓰는데 오래도 걸린다. B의 3번에 보면 뭐가 보여요? 읽어볼까요? Earthquakes가 아, 보이죠? 지진. Earthquakes. 지진.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남자라고 해석하면 안 돼. 여기 B의 5번이 왜 남자가 아닌지, 왜 남자라고 해석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가 없어 지금. 남자란 뜻이라면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얘는 남자가 아닌 거지. 그 다음에 C의 1번엔 뭐 바르게 고쳐 써라 했습니다. 미쳐신 부분이 틀렸는데, 근데 바르게 고쳐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의 1번에 three time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는지. 그 다음에 C의 2번에 보면은 last week가 보는데 이거 뭐 틀린 부분 바르게 고치고 last week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지. 그 다음에 됐나요? 그 다음에 since도 나오고 있네. 그치? since가 무슨 뜻이라고? since가 무슨 뜻이라고? 자,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since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 이게 뭔 소릴까? since는 어떻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어떻게 써도 된다? 이렇게 써도 된다.
오케이, 비교할게. 뭐랑 뭐를 비교해야 되냐? 이거랑 비교해야 되겠죠. Since 1990하고 in 1990는 뭔가 다르죠. 그 다음에 since I was 10 years old는 뭐랑 비교할 것 같아요? 이거랑 비교하겠죠. 마침표 찍으면 안 되는데 이거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in 1990는 무슨 뜻이야? 1990년에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근데 since 1990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응,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네. 근데 얘를 만나는 순간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 됐다? 바로 when I was 10 years old는 무슨 뜻이야? 내가 10살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근데 since I was 10 years old는? 10살부터 지금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long? 덩어리 쿡. 덩어리 쿡.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랑 쓸 수 있겠지, 얘들은. 오케이. 그래서 나는 전에 맷을 만난 적이 있고, 짐은 이미 점심을 먹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 할 거냐면요. 이거. 짐은 벌써 점심을. 그 다음 뭐라고 쓰겠어? 먹었니? 또 만들어 보세요. 됐습니까? 지금 벌써 점심 먹었어? 벌써? 먹었어? 그랬더니 에이 벌써 먹었지. 아까 전에 먹었지. 시간이 몇 시인데. 그 다음에 1번은 뭐를 만들어 보느냐. 너는 지금껏 매트를 그 다음 뭐라 쓸 것 같아? 너는 지금껏 또는 한 번이라도 매트를 만나본 적 있니? 라고 묻는 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아닌가요? 됐습니까? 자, 이제부터 이제는 난 넣는 거하고 묻는 건데 이미 다 해버렸어. 됐습니까? 그래서 haven't나 hasn't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haven't, hasn't. 뭐뭐 해본 적이 없다. 또는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they 줄인 걸로 읽어주세요. they. They haven't seen a rainbow before. 이런 거겠죠.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무지개를 본 적이 없다. 오케이. 절대 본 적 없다 하고 싶으면. They have never seen a rainbow. 하면 되겠지. 그들은 레인보우 본 적이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Have they seen a rainbow? 됐습니까? 그들은 본 적 있니? 오케이. 그 다음에 줄임말 she 그녀는 전에 축구 해본 적이 없다네요. 그녀는 축구 해본 적이 없다. 줄임말로 She hasn't played soccer before. Played soccer before. 그녀는 전에 축구 해본 적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Has she
played soccer before? Has she played soccer before? Yes, she has played soccer before. No, she hasn't played soccer befo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묻는 말. 너는 너의 숙제를 끝냈니? Have you find it? Finish 되겠지? You have your finish it your homework. 그랬더니 벌써 끝냈으면? Yes, I have. 오케이, 끝내지 못했으면? No, I have. 오케이, 그래서 they have seen a rainbow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 경험이죠. She hasn't played soccer before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 경험이지 해본 적이 없다. 완료 경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 그러면 너는 벌써 끝냈니? 하고 싶으면 조금 고쳐주면 되겠네. 넌 벌써 너의 숙제를 끝냈니? 하고 싶으면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방금 끝냈으면 Just finished it. 됐습니까? 벌써 끝냈으면 이미 벌써 끝냈으면 Yes, I have already finished it. 오케이. 방금 끝냈으면 just 방금 완료했으면 just 아까 전에 이미 벌써 했으면 already 그 다음에 아직 못 끝냈으면 no I haven't finished it yet. Haven't yet 해도 됩니다. No, I haven't finished it yet. 그렇게 되었고 뭔가 틀렸으니까 뭐 고쳐달라고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들 바르게 고치고 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어떤 건 칼로 두부 써도 아 이건 확실해 확실히 완료야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애매한 것도 있긴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왠지 뭐 해보고 싶지 않냐 B의 4번은 1, 2, 3, 4, 5 해보고 싶죠 그쵸? 그쵸? 왜 이렇게 좋아해? 그 정도 좋아할 것까진 아닌데 그치? 그 다음에 C는 누가 뭐 칼질하는 거네 누가 어디로 뭐 했니 우리는 그 세 방을 아직 보지 못했고요. 그 만화책 읽어본 적 있니? C의 1, 2, 3도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뭔지 궁금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그 다음에 초롱이는 아직 그 편지를 읽지 않았고요. 너는 뉴욕에 가본 적 있니? 가본 적 있냐? 그 다음 이제부터 완료경험 계속 결과에 대한 얘기를 진행합니다. 잠시만요. 먼저 완료적인 거. 완료적인 건 뭐 어떤 느낌이다? 벌써 완료했니? 이럴 수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질문에서 방금 완료했다 이럴 수도 있고요. 이미 벌써 완료했지롱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 긁적긁적 긁으면서 아직 아니다.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거 보면 뭐 생각나요? Yet. 벌써? Yet? 그렇죠. 이거는? Just. 얘는? Already. Already. 이거는?
그 얘기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 중에서 완료적인 느낌은 벌써 지금 막 했다는 뜻으로 뭐 지금 예스의 뜻을 하나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됐습니까? yet 하고 벌써 하시고 그 다음에 not yet이 아직이죠. not yet이 정확히 뭐 아직만 쓰지 말고 아직 아니다. not yet. 그 다음에 just는 뭐 지금 방금 막 이란 뜻으로 써. 이런 얘들이 뭐 중요한 구성 성분은 아니지만 어찌시 부사로서 완료적인 느낌을 확실하게 전달할 때 쓰일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 문장이 보입니다. 읽고 뜻 한번 해볼까요? Today's. Today's. Guest. Today's guest has just arrived. Today's guest has just arrived. 뜻은 뭘 것 같아요? 오늘의 손님이 게스트가 방금 막 도착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손님이 벌써 도착했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has today's guest has today's guest has he arrived yet? 뭐라고요? 오늘의 손님은 벌써 도착했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요? Has today's guest arrived yet? Has today's guest arrived yet? Yes, he had just arriv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읽고 뜻 we? We have already had dinner. We have already had dinner. 뜻은? 우리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은 벌써 저녁 먹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Have you had겠지. Have you had dinner yet? 뭐라고요? Have you had dinner yet? Have you had dinner yet? 그랬더니 대답이 yes. We have already had dinn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읽고 뜻 더 Okay. 뜻은 그 학생들은, 아직 그 책 읽는 것을 마치지 못했다. 마치지 않았다. 그럼 그 학생들은 벌써 책 읽는 거 끝마쳤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Have the students finished reading the book yet? Have they finished reading the book yet? No, they haven't finished it yet. 아직 끝마치지 못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밑줄 끈 이유는 얘는 누구처럼? 얘는 누구처럼? 아, 그 enjoy. 그러면 to read 돼, 안 돼? 안 되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목적어니까 finish는 ing를 목적으로 가진다. 동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을 때. 오케이. 그래서 뭐 수원은 이미 그녀에게 전화를 했고 폴은 지금 막 모형 비행기를 만들었고 내 동생은 벌써 숙제 다 했고 나는 막 엽서 쓰는 걸 끝마쳤고 이거 보면 뭔 얘기 할 것 같지 않냐? 응? Progress은 누구처럼? One.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트라이처럼. 그래서 forget to send 돼 안 돼? 당연히 되겠지. forget sending 돼 안 돼? try to do it 돼 안 돼? I try to do it.
I am trying to do it. 돼, 안 돼? 아, 그 대답하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얘가 되면 try to do it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당연히. 그럼 try doing it 돼, 안 돼? 좀 봐라. 다 모르고 있죠 지금. 읽어보세요. 그때 아 읽어보세요. I forgot lending you my money. I forgot lending you my money. 밑에 거? I forgot to take my umbrella.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아 이거 뜻밖에서 그랬는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id you forget?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id you forget? 둘 다 무슨 어란 말이야 지금? 둘 다 목적어다. 어? 그러면 얘 like처럼인가? 좀 위에 건 무슨 뜻이야? 나는 잊었다. 너에게 돈, 나의 돈을 빌려줬던 것을. 너한테 돈 빌려줬는데 깜빡했다. 내놔 이거는. 오늘 이게 보니까 비 온다 그랬는데 아 맞다. 그래서 이거 언제 일을 잇는 거야? 과거. 언제 한 행동? 무엇? 과거에 한 행동 무엇을 잊은 거고 이거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은 거고. 빌려줬어? 안 빌려줬어? 빌려줬어요. 가지고 갔어? 안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try는 어떻게 되는데? try는 어떤 식으로 바뀌는데? try to do는 뭐? 요 아이고 뭐 이상한 것은 안 돼. 왠지 이거 땀방울처럼 보이지 않냐? 그래서 얘는 노력하다고요. Try doing은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고요. Remember to do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Remember doing은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아 이거 봐라. 조사해오라고 그럴 거 그냥. 애 좀 먹게. 오케이. 어 이거 뭐네?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으니까 뭐네? 얼마 전에 배운 건데 이거? 그치? 그러면 요거 아~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뭔지 궁금하네. 아, 그... 쉬, 조용히 하시고요. 아무도 없는데. 나중에 수업할 때 뭔지 얘기해 주세요. 그때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뇌를 자극하는 시간. 케니는 막 서울에 도착했고 나는 이미 그 책을 샀다. 근데 너무 뭘 안 한 것 같다. 그거 하나만 하지 뭐. 요거 묻고 답하기로 만들어주세요. Yes, no, yes, no로. 얘는 뭐 yes, she has already left 거고 이것도 not이 없으니까 yes, I have just finished 거고 여기는 no, he hasn't arrived 겠네.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yes, yes, no로 대답하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 결과가 벌써 나와. 오케이. 결과 적용법. 자, 결과적용법은 현재 완료 시제를 소개하면서 내가 제일 먼저 보여준 문장이 결과적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적용법이 우리말과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다른 애들은 좀 비슷해. 우리말 해석이 뭐 해본 적 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 우리도. 그렇죠?
계속 뭐 했다 할 수도 있고요. 방금 뭐 했다, 뭐 이미 뭐 했다, 아직 안 했다, 뭐 이런 거 다 있잖아 우리말도. 근데 얘가 우리말과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적용법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뭐뭐 해버렸다. 그래서 언제 어떻다? 현재 어떻다. So 하고 뒤에 무슨 시제? So 뒤에 현재 시제로 굳이 안 해도 되는 앞에 현재 완료 시제에 이미 들어있는 정보가 숨어있다. 그래서 현재 어떻습니다. 그래서 so는 뭐와 뭐를 연결한다고? 원인과 결과. 그래서 예를 보고 결과적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의 결과에 어떤 원인이 될때 쓰는 거다. 그래서 쭉 읽고 해석해 볼까요? I broken my arm. I I cannot cannot play play basketball basketball. now. 해석하면 뭐예요? 나는 팔이 부러져 버렸다. 뭐 물론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난 부러뜨렸다 나의 팔을인데 일부러 자기 팔 부러뜨리는 사람 없을 테니까 팔 부러졌다를 무슨 시제로 표현해 놨어?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해 놨죠. 이게 과거입니까 이게? 응? 팔이 부러졌다.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고 있어? I cannot play 배스켓볼 나. 난 지금 농구를 할 수가 없다. 없다. I cannot play basketball now. 무슨 시제야 이건? 이제 오케이. I 앞에 뭐 써도 상관없어. so 그래서 무슨 시제에 팔이 부러졌는데? 과거에 부러졌는데 그 결과가 언제까지 영향을 미쳐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팔이 다 나았다, 안 나았다, 현재? 안 나았다. 그러니까 현재 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 has lost He has lost his smartphone, so He don't have 아, he don't구나. doesn't have it it now. now. 됐습니까? 그는 그의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그 결과 무슨 시제 안 갖고 있다. 현재 doesn't have 현재 안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그래 뭐뭐그 너한테 전화가 할넌 그래서 뭐 너한테 전화할 수가 없어요. So he can't call you now. 뭐 이런 말을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He lost his smartphone yesterday.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어제 스마트폰 yesterda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래서 쿡이야 덩어리야 이니까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 그래서 When has she lost his smartphone? 하면 무슨 뜻이에요? When has he lost his smartphone? 오, 너 눈치채고 일부러 해석 안 하는 거지? 역시 똑똑한데? When has he lost his smartphone? 무슨 뜻이야? 역시 일부러 해석 안 하는 거지? 역시 언제 일로 와. 딱 돼. 이걸 해석하려고 한단 말이야, 감히? 이런 문장은 존재할 수가 없다. 왜? 쿡이네, 쿡. 덩어리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잃어버렸니? 하고 싶으면 When did he lose his smartphone이라고 물어야지.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뭐지? 없네. 오케이. 이거 so 해도 되겠네 뭐. end 대신 so 해도 되고. so they bought a new one. so 있고. so 있네. 오케이. 아 참. 앞에 내가 이거 해야 된다는 거 깜빡하고 있네.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럼 묻는 말 오케이. 셀프 딱밤한테 딱 때리면 되겠네. 빨리 때려. 딱밤 틀렸으니까. 뭐라고 묻는다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to do?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To do my homework. 이거 갑자기 왜 하는 거지 내가? 이거 보세요. You have to. 아. 이거 봐 그래. You have to go there now. Go there now. 오케이. 여기다 나 집어넣어 봐. 여기다가 부정문 만들어 주세요. You don't have to go there. 이거 무슨 뜻이야? 넌 거기 가지 즉 넌 지금 거기 가지 않아도 된다. 갈 필요 없다. 갈 필요 없다. 이거 무슨 뜻이야? What do you have to do? 넌 무엇을 해야만 하니? 그랬더니 난 숙제해야 된대죠. 이 갑자기 왜 했지? 왜 했는지는 알죠. 써두세요. 비교. 현재 완료시제 시컷 가르쳐 놓으면 어? 이거를 what have you to do my your home what have you to do 이릅니다. What have you to do? What have you to do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건 현재 완료시제가 아니야. 'You have to go'에다 나 집어넣으라 그러면 'You haven't to go' 뭐 이럽니다. 'Haven't to go' 같은 소리 하고 있니? 씨. 'Don't have to do'지. 됐습니까? 이건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Have' 있다고 뭐 다 똑같습니까? 지금 배운 건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였습니다. 구분하세요. 나중에 또 물어봐야지. 또 물어보면 이것도 뭐 어? 'What have you to do' 또 이럽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플리즈.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보세요? 예.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여보세요? 에이? 뭔 소리 하냐? 일단 알았어. 근데 지금 갑자기 캠핑장에 뭔 일이 생겼어.